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말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는 00358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화요일 4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인 넥스트 사이언스를 좀 리뷰하게 될 것 같고요. 좀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게한 1개월 전이네요, 제가. 네. 뭐 아시다시피 진양곤 회장님께서 최대 주주죠? 여기 진양곤 회장님. 근데 진짜 지분율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진양곤 외 5인이요. 5인 이 정도. 근데 진양곤 회장님의 특징이면은 약간 뭐 아시다시피 좀 쥐락펴락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이제 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었죠. 그리고 설립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1962년도, 그리고 90년도에 창장이 된 회사고, 18년도 9월 달에 넥스트 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건축용 레미콘 토막 공사, 아스콘을 공급, 판매하는 건설주로 보면 되는데, 실제 건설주로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죠. 만약에 건설주로 상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상승이 또 이해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보시면은 실적이 네, 좀 엉망이죠. 실적이 엉망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 요즘에 건설주들 상당히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음료 쪽에 이제 발효 음료인 콤부차라는 걸 이제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언젠가 뭐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HLB의 이제 진양곤 회장님께서 사내 이사 겸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나노코박스, 아니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이슈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저도 오늘 얘가 왜 올라가나, 아니 제가 분명히 그 뭐냐 그 백신 긴급 사용 좌절되나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6월 24일 날 6월 24일 이때. 근데 오히려 조금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얘가 또 추세는 또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일봉상. 그래서 이때 뉴스가, 넥스 사이언스가 2대 주주인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의 코로나 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1만 3천 명의 지원자가 임상시험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백신 접종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잘 되고 있나 본데요. 면역 반응 생성률은 99.4로 1회 접종당 가격은 하나로 약 5,928원. 가격 괜찮네요. 자, 그리고, 근데 그러다가 오늘 또 뉴스가, 어젠가 뉴스 3시에 59분에 나왔어요. 네. 베트남 국무총리가 나노젠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 허가의 청신호. 판민진 베트남 국무총리가 현재 바이오시밀러 기업 나노젠 공장을 찾아 호난 회장과 회동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의 뜻을 모으며 나노젠이 현재 규제 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이어질지 주목된다. 총리가 나노젠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는 베트남 토종 백신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제넥신 이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요. 네, 그래서 나노젠은 지난 작년 3월 나노코박스 개발에 돌입을 했고, 9월 초기 개발을 마치고 11월 전 임상을 수행했다. 현재 임상 1, 2상을 마쳐 3상에 진입을 했다. 네, 그래서 6월 11일 날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임상 3상 개시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최대 100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백신 임상을 주관하는 베트남 국방부 산하 군의 학원은 이달 초 임상 3상에 착수했다. 네.
그래서 증설도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호남 회장은 9월까지 생산량을 월 3천만에서 5천만 회분으로 늘리겠다. 월 3천만에서 5천만. 그럼 이 대주주는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월 생산량을 800만 회분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백신 양산에 힘을 합치기로 하면 나노코박스의 승인도 빨라질 전망이고, 나노제는 앞서 임상 1, 2상과 진행 중인 3A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베트남 보건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보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찐 총리가 백신 보급에 가속도를 내면 나노코박스의 출시에 탄력이 붙었다. 상당히 괜찮은 뉴스네요. 제가 아까 봤는데 뭐 소지섭이 샀다? 뭐 이런 뉴스, 이런 글들도 보이던데. 역시 주가가 올라가면은 좋죠. 네. 계속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재료가 뭔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재료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역시 나노코박스가 일을 내나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얘가 3,900원에서 22,000원까지, 와,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를 뚫었다라는 관점이었죠. 이런 그냥 매물대를 뚫었다라는 관점이었고, 사실 여러 데서 지지를 또 받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를 좀 많이들 본것 같아요. 그쵸? 딱 정확하죠? 역사는 역시, 아. 올해는 HLB가 아니고 넥스트 사이언스인가 봐요. HLB는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던데,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던데, 올해는 얘인가 봐요. 아, 사실, 올해는 얘인 것 같다라는 의견은, 올해는 여기, 이거 2개월 전에 방송이거든요? 2개월 전에 그랬었는데, 근데 또 적절하게 또 차트는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신기합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물론 저항 때는, 이런 데는 단기 저항 때로 당연히 있죠. 있는데, 약간 느낌이 뭔가 좀 어떤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지지 때는 또 여기죠. 지지 라인은 또 이런 지대가 지지 라인이니까. 그리고 이거 60분봉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은 또 얘가 1분봉이나 3분봉으로 보면 또 탄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돌파하고 또 지지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간 탄탄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올라갈 때도 보니까 탄탄하게 올라가요. 또 지지받고 계단식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쌍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제, 만약에 추세가 강하다라고 하면 여기를 또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매도세가, 오, 추세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쌍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분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60분봉을 보면은 약간 이런 데를 좀 돌파했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돌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장악형 떴으니까 관심 깊게 봐야 되겠죠. 내일도 뭔가 넥스트 사이언스는 뭐 조만간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을 집어넣고, 매도세는 상당히 강했지만 어쨌든 이런 박스권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나노코 박스를 믿고 한번 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네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 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은, 네,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장에 그 뭐냐, 그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하죠. 그리고 급등주를 좀 빠르게 단한 번에 한눈에 볼수 있게끔 이런 어플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네, 무료이고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